제가 이단사이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까? 혹은 신천지가 이런 이름도 사용합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신천지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 혹은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지어서 구별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신천지 피해 사례와 그리고 신천지 교세가 지금 한 2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세에 비해서 신천지 예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맺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의 끝이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성경 모임이라면 주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방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신천지 신도가 나에게 성경 공부를 권유할 때 우선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감춰져 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뢰관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처럼 모든 환경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는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이단사이비가 나에게 접근하겠어 라고 하는 아니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시작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좀 각별하게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가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까? 신천지가 이런 이름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